LG U+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LG U+는 오는 2분기 영업이익은 2,4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.5% 감소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. 매출액은 3조 3,843억 원으로 같은 기간 1.2% 증가했습니다. LG U+의 2분기 실적이 주춤했던 건 희망 퇴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.5%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유무선과 신사업 등 전체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얻은 LG U+는 올해 하반기 통신 사업 분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비통신 신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